109님의 사연입니다. 자강몽. 안녕하세요, 왓썸님. 한 1년쯤 들은 애청자입니다. 사연 제보는 하고 싶은데 귀신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서 이 호사로운 아쉬움에 젖어있던 찰나, 무섭진 않지만 흥미로운 것이 기억나서 제보해볼까 합니다.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두서없이 쓸까 걱정되긴 하네요.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. 저는 자강몽을 가끔 꿉니다. 인터넷에서 자강몽을 접하기 전부터 이런 현상을 경험했었죠. 때문에 나름대로 자강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아서 대충 이 현상은 어떤 것이다 라는 주관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인터넷을 보니 자강몽이 제가 아는 것과는 많이 달리 묘사되어 있더군요. 그래서 저의 자강몽을 적어볼까 합니다. 저의 경우는 자강몽을 주로 피곤할 때나 늦게 잠든 날 꾸게 됩니다. 위에 두 조건이 다 갖춰져도 일부러 자강몽을 유도하기는 힘들고 보통은 그냥 어쩌다가 꾸게 됩니다. 자강몽에 진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잠드는 과정에서 자각할 필요도 없이 현실에서 바로 자강몽으로 진입하는 경우입니다. 눈을 감으면 그냥 새카맣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새카만 배경에 점점 윤곽이 잡히기 시작하고 점점 구체화가 됩니다. 이 자각몽이 시작될 때는 침대에 누워서 이 모습들을 관전하고 있지만 모든 배경이 구체화되고 나면 어느새 꿈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자각조차 필요 없는 자각몽인 것이죠. 이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일단 먼저 눈을 감으세요. 그럼 새카맣지만 빛의 잔상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 잔상의 모양에서 연상해 보십시오. 저건 망치 모양이네, 저건 칼 모양이네. 그러면 서서히 그 모습들이 그려집니다. 계속하세요. 그럼 서서히 이 이미지 조각들이 주변으로 퍼집니다. 계속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자각몽 상태이실 겁니다. 확인을 위해서 아무거나 물건을 생각해보세요. 몇 초 지나 그 물건이 눈앞에 있다면 성공입니다. 근데 이게 피곤하지 않으면 잘 안 되더라고요. 이 방법은 다시 깨지 않고 자각몽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고 가위에 눌릴 위험도 적지만 깨는 도중에 자각하는 것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. 전체적으로는 좀 뿌연 느낌이고요. 현실과 꿈 사이가 끊김이 없어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. 두 번째는 꿈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자각하는 자각몽입니다. 이 자각몽은 현실성이 대단합니다. 물건의 촉감도 느낄 수 있고 소리도 들리고 냄새도 맡아지니까요. 하지만 가위에 눌릴 위험성이 좀 높고 그리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않습니다. 그냥 깨버리는 경우도 있고요. 그나마도 좀 곱게 깨면 좋겠지만 보통은 가위에 눌립니다. 이 가위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. 이런 방식으로 자각몽에 진입하곤 했는데요. 이제 생각하면 실현이 됩니다. 그 외에 인셉션 같은 데서 표현하는 것처럼 빠릿빠릿하게 바뀌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동차라고 생각하면 한 3-4초 정도 딜레이를 두고 차만한 뿌연 덩어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. 그 후에 차의 구체적인 모습을 생각해야 그제서야 구체화가 되죠. 꽤 귀찮은 일입니다. 물론 작은 연필 정도는 순식간에 만들 수는 있습니다. 즉, 생각을 많이 해야 구체화가 가능한 것일수록 오래 걸리는 것이죠. 보통은 물건만 생성할 수 있는데요. 사람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두 번째 방법으로 자각몽에 진입했을 때만 가능한 일인데 어떤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,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점을 이용해서 자각몽 도중 한 아이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. 동시에 저는 너는 나를 피하지 않고 네 이름을 내게 말해준다 라고 생각했습니다.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? 아이는 제게 귓속말을 했습니다. 어이없게도 귓속말을 했다는 행동만이 기억납니다.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납득해버렸죠. 저의 의도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제가 모르는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 일인데 결국엔 실패했습니다. 여기까지 보면 자각몽은 정말 환상적이죠. 그럼에도 전 이제 되도록이면 자각몽은 피하고 있습니다. 일부러 자각몽에서 깨려고 하고요. 왜 그럴까요? 인간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.
이는 생존을 위해 오랜 역사 동안 유전자에게 학습된 사고방식으로 인간의 생존에 도움을 주어왔죠. 그리고 지금도 그 본능은 남아있고요. 밤에 외진길을 걸을 때 왠지 뒤에서 누가 미행하고 있을 것 같고 저 불 꺼진 집에서 누군가 입맛을 다시며 나를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? 현실에선 그게 대부분 망상으로 끝나죠. 하지만 자각몽에선 아닙니다.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거기에 존재하게 됩니다. 저는 자각몽을 꿀 때 무서운 생각은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거의 매번 결국엔 무서워지죠. 왜인 줄 아세요? 자각몽이다. 무서운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. 근데 무서운 생각이 어떤 거지? 예를 들어 귀신이라든지? 이렇게 된 거죠. 그리고 공포는 공포를 부르죠. 처음에는 처녀 귀신 한 명이 저기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와 연계되어 지방령, 장산범, 무당 귀신 그냥 무서운 건 다 연계돼서 생각하게 되고 실현이 됩니다. 이를 통해서 당신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공포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건 당신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로 당신이 당신을 공포로 몰아넣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니까요. 하지만 다행히도 자각몽에서 깨는 것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. 그냥 눈을 뜨는 겁니다. 신기하게도 지금 뭔가를 보고 있음에도 눈을 뜨는 게 됩니다. 눈을 뜨니까 침실 천장이 보이네요. 다 끝난 걸까요? 어쩌면 이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몸을 일으켜볼까요? 일어나서 몇 발자국? 발자국? 이런, 걷고 있지 않네요. 그걸 깨달은 순간 당신은 아직 당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이것을 정확히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자다 깼을 때 뭔가 일어나긴 귀찮고 목마를 때 냉장고까지 걸어간 것 같은데 정신 차려보면 침대에 누워있을 때가 있잖아요. 그거랑 비슷한 현상으로 봅니다. 아무튼 이걸 인지하면 다시 눈을 뜨고 이젠 진짜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. 일어나려고 했는데 온몸이 수영하다가 쥐가 난 것처럼 아픕니다. 네, 가위입니다. 앞서 말씀드렸던 가위의 위험이 바로 이겁니다.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이려 했던 부위가 쥐난 것 같이 아픕니다. 뭔가 깨는 과정에서 어중간하게 중간에 걸린 꼴입니다. 그렇게 가위는 1, 2분 내로 풀리게 되고 이 가위가 풀리면 드디어 진짜로 깨는 것입니다. 종종 극한의 공포로 사람을 몰아넣는 이 자각몽을 저는 썩 내키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의도적으로 피하니 벌써 자각몽을 꾸지 않은 지도 6개월 정도 됐네요. 뭔가 두서없는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